난 이 사람들 왜 계속 오크 가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도 살을 많이 빼야 되긴 하지만 한 40kg 정도 뺐거든요. 40kg 빼고 10kg 다시 쪘는데. 좋아, 유인. 일로 와. Come here. Wait. I smell something.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탈모인은 있지. 노예라는데요, 일단? 네. 갱끼님 말이. 저희 누나도 한 2, 30kg 뺐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 누나 70kg 넘었었는데. 저걸 구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친구를 구하러 와야지. 아싸, 갈게. 야, 시체가 있잖아. 친구를 구하러 와야지 빨리. 겁나 큰 거미가 돌아다닌다고? 아, 왜 횃불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예, 마하님. 울고 싶다고요? 그럼 울어야죠. 참는 거 안 좋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그거죠. 힘껏 울어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그래,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친구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좋죠. 예, 딱 봐도 좋은 거야. 얘들 멍청하네? 시체가 있으면 좀 위험하다는 걸 알아라. Now I'll give you a slow, painful. 얘들 다 친절하네요. 싸우기 전에 일단 다 말을 하네.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기 전에 이미 말을 걸어. 날 때리기 전에. 예, 그때 콤보가 되면은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쓰면 되죠. 활에 관련된 건가? 일단 전투 시스템은 그 배트맨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보고 있긴 해요. 잠깐만, 근데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왜 아까부터 계속 얘들하고 놀고 있지? 아, 이 거미, 이 거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뭐 따로 접근하지는 못하네요. 저도 이제 바니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원래 술을 예, 뭐 즐겨 마시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술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술을 많이 먹지 않는 편에 속하는데, 친한 사람들과 잘 아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뭐 반쯤 뭐 죽을 때까지 먹거든요. 그런 이유가 그렇게 먹고 확 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친구가 있다는 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술 못 먹습니다.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 아까부터 신나서 계속 애들 죽이다 보니까 나 지금 뭐하러 온 거지 여기? 이게 세상이 참 그렇지 않나요? 울고 싶어도 우는데도 사람이 필요하잖아. 혼자서 울기도 힘드니까.
come back. 마음이 편하죠. 좋아, 가자. 일단 저 메인 퀘스트를 해보자. 멱이님 어서오세요. 아니 뭐 나온다 그러는 걸 굳이 참을 필요 있나요? 그거 참는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마. 그게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이, 인생이 밀물갈 썰물이라서 안 좋은 건 몰려오죠. 좋은 것도 몰려오면 좋은데. 근데 지금은 예, 썰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저기 가봐야겠다. 주인공이 센 거죠, 뭐 아무래도. 칼에 맞으면 죽어야지. 그래, 게임이 현실적이네. 칼에 맞으면 죽어야지. 다크소울 왜 칼에 맞아도 죽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오늘 새로 샀어요. 예, 오늘 미쳐가지고 보여드렸지. 이런 건 자랑해야 돼. 예, 오늘 차를 이렇게 샀어요. 밀주라뇨. 오늘 산 차들이에요. 술 안 먹습니다. 술 입에도 못 대요. 예, 네, 차잔 세트를 샀어요 오늘.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가자. 예, 그랜나가님. 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들고 먹고 있잖아요. 가자, 가자. 노예상. 그래, 노예상을 잡아야 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임계치에 오른 거예요. 감정이 임계치가 올라서 더 이상 감정이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땐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가, 이 새끼야. 아, 미안 미안. 오큰 줄 알았어. 아, 미치겠네. 이거 눈이 이상한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생리 현상인데. 아니요, 죽이진 않았어요. 이게 역날감이라서 괜찮아요. 안 죽을 거야.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왜? 내가 널 살려주마. 봐봐, 안 죽잖아. 칼을 이렇게 베도 안 죽어. 안 죽었어요. 근데 기분 탓이지. 화살이다. 이것도 능력치인가? 엘프 슬롯이 가득 찼다는데? 아, 오크가 뭐 별건가. 몸빵이라뇨. 위에 있나 본데? 얼마나 더 위에 있는 거야? 오크요? 살이 안 탄다 정도? 초록색이니까 살이 안 타겠지?
피부도 세고. 뭐 깔아주는 역할이죠 보통 뭐. 예, 깔아주는 역할이죠. 주인공들을 깔아 세게 보이는. 예. 우르크 하이라는 게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아는 척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센데 영웅들이 워낙 세서 그래. 응? 초성 퀴즈 같은데? 너도 사촌님? 글쎄요. 좋은 말은 아닌가? 노독술, 아, 노독술은 나쁜 사람 맞지? 노독수를 욕하는 건가? 아, 노독수 친일 맞네. 노독수 친일이네. 잠깐만. 아, 이번에 진짜 갈게요. 아, 나 아무 생각 없이 왜 애들 계속 해고 있지? 이 게임 이상한 마력이 있다. 나도 모르게 애들을 다 죽이고 있어. 자, 풀 뜯어먹자. 아, 이게 몹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야 전투가 시작되는구나. 우르크 노예 감독관이 더 블랙 캡틴에 대해 알고 있는 포로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노예 감독관을 찾아내서 그 포로를 구하고 정보를 얻읍시다. 오케이. 지금 이게 영화보다는 전이고 호빗이나 영화보다는 뒤래요. 그러니까 호빗과 반지의 제왕 사이. 이때 죽이러 가라고? 자, 루시퍼님은 가셨고. I use your human sight to track the Uruk. I see more than any mortal. 어, 이게 망령의 세계. 저도 아라고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What happened to Pigu and East? 그거 왠지 닮았어. Cut off the head of the snake and the body will wither. Archers, I must take out the eyes of the camp. 예, 일단 아라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캐릭터들하고는 예, 연관은 없어요, 얘가. 뭐 피가 예. 그쪽 동네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He was a useless shrock. Clearly, or he wouldn't have been called to slay Bacon for mercy, begging you for his life. If one more runs. 글쎄요, 이런 세계는 약육 강식이라 그렇게 딱히 좋진 않아.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 여기서 제가 잠시,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토막 상징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인간 종족이 아라곤이에요? 이게 일부러 쉽게 만들어놨네. 톨킨이,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을 만든 사람이 왜 판타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게임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보지. 저희가 생각하는 드래곤, 뭐 오크, 호빗, 드워프, 엘프 모든 이런 종족들을 처음으로 기술해서 책에 쓴 사람이 반지의 제왕 작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딱 이 느낌 있잖아요? 뭐 오크가 있다든지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던전 앤 드래곤즈는 반지의 제왕을 토대로 나온 TRPG고요. 그 모든 그런 걸 만든 게, 그래서 반지의 제왕 초창기 때 버전을 보면 막 캐릭터 설정에만 몇십 페이지를 쓸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캐릭터 설정이 돼 있어. 호빗 담배 문화만 가지고도 막 몇십 장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영화 모든 걸 봐도 톨킨이 만든 세계관을 크게 벗어나는 게임이 없죠. 네. 그래서 판타지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안타깝죠. 이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거기도 하고, 이 사람의 만든 세계를 가지고 그 파생된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투명 드래곤은 그거는 너무 역작이라 제 입에 담기도 힘드네요. 짱짱 세서. 러브크래프트. 아, 그 전설에. 오케이 오케이. 무기를.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지금 어른과 불의 노래를 굉장히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에픽룬이요? 이게 에픽룬인가? 오케이. 암살을 더 준대. 그래서 폴은 죽었어? 해리포터는 오크가 나오나? So you didn't die 10 years ago. I take it you did not come here to arrest me for treason, Captain. 오크인가? 생긴 게 오크긴 한데 뭐 외모 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 And why did you come here? Looking for a slave that fought the Black Hand of Sauron. More like ran away from him. You know this man.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 아니에요? You're staring at him. Where are the servants of the Dark Lord? Do you even know? 네. 뭔가 그 녀석 같은. This is no time to keep secrets. I have been stuck here for weeks. Steady. Come to the outcast camp. We shall ask my skills. I'll be there. 성형수도 실패남.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저주의 반작용으로 육체가 흘러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나왔다. 오. No. Someone wants to be seen. We should tread with caution. 그래도 금수저죠. 오, 골룸 왔어. 촬영 모드? 아니, 촬영 모드까지 필요 없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도 뭐 불사조 기사단까지 읽다가 안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하지만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제가 혼혈 왕자인 건 그냥 혼혈은 뭔가, 예, 혼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능력 개방할 때 충격. 오, 좋다. 어, 이것도 좋다. 아, 그란 투리스모 같은 것도 다 그런 게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가보자. 예. 메인 미션을 할 거야.
그랑토리스모는 플스 4 버전이야 지나 어제. 아니 해리포터가 리모델링 됐다고요? 그까진 모르겠네. 플스3 버전도 그래픽 좋죠. 아 표지가 이런 나쁜 놈들 개정판 같은 건가? 여기 뭔 일이 벌어졌는데? 저 칼 모양이 뭐지? 돈 많이 벌었죠 그 사람도. 뭐 내고는 있던데. 뭔지 모르겠다. 가보자. 미스릴 검이래. 미스릴 뭔가 있어 보여. 아 그래요?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봐야 되니까. 거미 세 마리를 죽이라는데? 밟으면 죽는 건가? We're free. 그래 너희들 풀이다. 앞만 보는 바보. 실제로는 없을걸요? 근데 나중에 미스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금 같은 게 있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티타늄 이런 것들이 특수학금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주 속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예 중력이 없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순도가 높은 강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죠.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면 미스릴이라는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아직 그 정도까지 나올까? 일단 보통 예 표현 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은 되는데 쿨하겠지 뭐. 하기는 길이 없잖아. 뭐 오리 아르콘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요즘은 카본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흔히들 낚싯대 같은 데 쓰이는 거 있잖아요 카본. 뭐 자전거에도 쓰이긴 한데. 뭐 티타늄이야 워낙 많이 들었던 금속이니까. 그래서 뭘 주는 거야? 미스릴 줘. 오호호호호호.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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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어우 비어있어. 오크 설자. 뭐가 생겼어 룬들이. 몰라 몰라. 일단 살도 비었네. 제가 이건 그거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갱끼님 갱끼님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끼님 거하고 룬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이렇게 부활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많을 리가 없지 않나? 뭐 편하게 가죠. 보자, 어디로 가야 되나? 목표가 없다는데? 큰일 났다. 사우론의 군대. 너부터 가자. 힘이 5고. 넌 얼마야? 얘도 5인데? 뭐야, 둘 다 뭐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거의 한 대부분의 세계관이나 이런 금속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톨킨이 만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톨킨 한 사람 알면 할수록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70년입니다. 보통 그런 건 4-5-70년이에요. 6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은 저작권이 없죠. 반지의 지향이라는 것 자체의 저작권은 있는데 설정이 되는 거에 대해 저작권은, 예, 톨킨이 따로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던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잠깐만, 왜 날 때려? 너희도 오크 편이었지? 예, 굉장히 화끈해요. 그러니까 무쌍 같은 것보다는 화끈해요. 단순하지 않고. 제가 배트맨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나름 화끈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죽어, 죽어, 죽어! 웨치아나 애초에 액션 게임이 아니니까요. 그런 장르 자체가. 그런 건 나중에 유저 패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죽어, 죽어, 죽어! 자, 오늘도 지구 평화를 위해. Thank you. Please rescue my friends before they're killed. They don't know when. 네, 4-5-70년입니다. 저작권자의.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6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어요. 적이 없는 곳에 허칠 때요? Someone's killed him. 예, 제가 저작권 쪽은 좀 민감하다 보니까. Takes more than a dumb rake to burn my arms. 지금 15년 추가됐죠? 아, 10년인가 추가됐죠? 원래 60년인가 그랬는데. 예, 70년으로 좀 늘어가지고. 비틀즈 음악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Most of them said that's the place to go for a new sword or axe. 어떤 거요? 그게 바뀌었어요, 70년으로. 클래식은 써도 되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연주한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요. 연주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그것도 있어.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데, 예, 연주 자체도 저작권이 있어서. 예, 그 편곡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안 해버리면 표절이 돼버리니까. 쟤는 뭐지? 궁금하다. 근데 한번 싸워보자. 예, 트롤 같은데.